강아지 기침 상담 심장병 진단받은 지 3년 된 강아지 기침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강아지는 심장병 진단받은 지 3년이 지난 아가입니다. 꾸준히 병원 약을 먹여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장이 급격히 커져서 그런지 기침이 심해지길래 병원 약 말고 보조할 만한 제품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박사님을 알게 됐고, 우리 펫에서 심장 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사님께 상담받고 작년 여름부터 닥터M 하트랑 RP를 먹이기 시작했으며 먹이고 나서 상태가 호전돼 좋았는데 작년 11월 말부터 기침도 심하고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 몸무게가 원래는 3.7 정도였는데 근데 배가 불러오면서 4kg가 되었는데 이건 배에 물이 찬 건지요? 병원에선 11월 말에 거의 호전될 가망이 없으며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식의 말을 들어서 병원 가기가 겁이 나네요. 선생님, 우리 애기 증세가 어떤 건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혹 물이 차서 그런 건지 배에 물을 빼주면 아가가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가가 힘들어하지 않을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요. 참 아직 아이가 밥은 잘 먹어요. 병원에서는 아이를 포기한 상태 같아 물어보기도 어려워 이렇게 선생님께 속 마음을 털어놔 보는 건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상담의 답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